고대 형님, 절국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 우리 또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국에. 아, 또 절국에. 우리 고댕이 형님께서 절국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드벌룬 일단 다운하세요. 예. 이거는 부탁이 아닌 협박입니다. 에드벌룬 지금 수량 지금 500개나 맞는데, 에드벌룬 지금 다 다운받으세요. 존나 재밌는 게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시청료를 안 내는 대신에 제 협박이나 당하세요. 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에드벌룬 장이 있습니다. 에드벌룬 장. 많이들 다운받으시면 정말 게임이 화려하고, 정말 판타스틱한 그런 게임입니다. 많이 다운해주세요. 아, 우야라 족구 형님께서 육국에 감사드립니다. 육국에 고맙습니다, 형님. 샵부터 고맙습니다. 오늘 일단 방송은 한 새벽 3시까지 무조건 할 거예요. 새벽 3시까지. 중요한 컨텐츠 지금 두 개 있는데, 일단은 뭐 개인 방송을 원하는 씨박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방송으로 다 할 겁니다. 예. 스티커 정말 감사합니다. 에드보는 선물 감사드립니다. 일단 병구 형님 대해서 좀 말씀 좀 할게요. 일단 저도 여러분들 오늘 뭐 할 거냐면, 일단 제가 새벽에는 그래도 공포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스웨이가 PPT로 제가 부탁했어요. 세계 기네스 탑5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일단 먹방 들어간 다음에 제가 배치고사 4판 남았습니다. 설사약 사왔습니다. 설사약. 만약에 오늘 골드를 못 찍을 시에 설사약 이거 다 처먹고 카트 1등 할 때까지 자리 안 뜨겠습니다. 만약에 똥을 싼다, 마이크에 갖다 대고 바로 뿌지릭 소리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천 좀 해서, 여러분들 일단 송문구 형님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고요. 제 잘못은 맞기 때문에 제가 사죄 의미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일단 먹으면서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치킨 한 사발이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불토니까 치킨 먹어줘야 돼요. 자, 굿쪼 베베 굿. 자, 여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치킨 뭐 프랜차이즈 유명한 데서 안 시켜 먹어요. 솔직히 치킨은 그냥 이제 이름 없는 그런 데가 맛있어. 그냥 피자집에 있는 치킨 이런 거 이런 게 더 맛있어요. 이발. 오케이, 세팅은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치킨 소스. 그렇지. 다음에 머스타드.
그 다음에 소금 버려. 자, 일단 먹으면서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치킨 좀 먹을게요, 시작하기 전에. 신라인 고데기 많이 먹어라. 우리 꼬매년님께도 식사계를 쏘십니다. 형님, 잘 먹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우리 꼬대 형님.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15,000원이요. 고맙습니다. 식사계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 거짓말 아니야. 내가 방송을 켤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최초로 내가 무서워서 방송을 못 켰어. 그래서 아, 너무 이제 글만 막 와곡을 보다가 진짜 멘탈 나가가지고, 아,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닌 짓 했구나 싶어가지고 공지로 상하문 쓴 다음에 바로 오늘 아 경구 형님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야 될까 하다가 아까 전에 보냈습니다. 진짜 죄송하다고. 근데 뭐 병구 형, 솔직히 병구 형님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저로서는 솔직히 제가 이때까지 뭐 스타하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항상 클렌저 이런 거 하면 흥행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진정성 있게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마인드로 안 했어요. 왜냐 멤버가 좋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지금 좀 얘기 좀 할게요. 이겨야 되고 또 시청자 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흥행만 생각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지동이 어디 나올까 생각을 하면서 판을 짜고 대진표 짰고 욕먹을 만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또 져가지고 방송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전화 데이트 하면서 병구 형님이 만약에 도망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도망을 하는데 막 병구 형님 욕하는데 막 실실 쪼개고 저희 잘못이 맞습니다. 일단은 정말 병구 형님 팬들과 우리 또 병구 형님한테 일단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네요. 이거는 뭐 씨발 남자로서 깔끔하게 사과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개새끼들아. 정말 죄송하네요. 주태조 드림은 제가 쳤나요? 모르겠어. 아직 기억이 안 나요. 아, 어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튼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로. 진짜 이게 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입맛이 지금 많이 없어요. 이게 첫 끼예요.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막 속에서 울렁거리는 거 있지.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치킨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살려고 먹는 거예요. 밥 한 점은 방송이 안 돼요. 입맛이 지금 너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뜯는 거예요. 네? 인직이랑 로라라고요? 그 새끼랑 하는 순간 저는 패배 바로 집앞 부른 줄 찍습니다. 이 개새끼야. 10개 감사드립니다. 뿌뿌뿌. 아, 야, 얘들아, 병구 형님한테 카톡으로 그게 잘 때는 하지 말아달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병구 형님 입장에서도 어제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지고 그런 말을 했겠지만 솔직히 무로 갈 수도 없는 입장은 지금 백금도 못 가. 왜냐? 뭐 어제 사건 때문에 만약에 송병구 형님 백금 가고 무가잖아? 그러면 병구 형님 또 욕먹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병고형 길도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많은데 병고형은 거의 이런 콘텐츠 할때 그냥 혼자서 그냥 레드 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잡는 게 맞겠지, 얘들아? 나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제. 나라는 새끼는 존나 순진한 새끼입니다. 예? 남이 상처받을 걸 생각을 하면 저 진짜 잠도 안 와요.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에. 막말로 제가 드립치는 건 있어도 항상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한 드립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이때까지 방송하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주태도 베개는 뺏었잖아. 그 새끼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새끼는 막말로, 예? 벌레입니다. 인간한테만 인간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치킨은 여러분들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똥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 똥이거든요. 내장에 있는 이제 대장에 있는 똥이야 이게. 검은색. 이게 바로 닭똥집이에요. 닭똥집. 박이라 불러님 별풍선. 짱이라 불러 형님! 아! 에서 하프라. 하방! 나 감독님이야. 뚱뚱뚱뚱 뚱뚱. 형님 자기라 불러 형님 오셨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야 근데 지금 대뜸 병구 형님한테 형님 합방하실래요? 이거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야.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합방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지금 이제 어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갑자기 합방하자 그러면 진짜 병고 형님이 나 완전 방송에 미친 개쓰레기 새끼로 알죠. 자기 이용해 먹는 줄 알지. 이건 아니죠. 자기라 불러 형님. 아무리 내가 십선비가 아니지만 그건 아닌 거는 아닙니다. 이 개새끼야. 아시겠습니까? 자, 10개 그건 감사드립니다. 맞잖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보도록 할게요.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병원 너무 착하다, 진짜, 얘들아.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형님 저 철구입니다. 어제 너무 죄송했어요. 형님이 민감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이렇게 보냈는데 병고형이 뭐라는 줄 알아? 진짜 그대로 그냥 읽어줄게. 있는 그대로요. 아니야 물결표 유 시청자가 그러는 거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그거 듣고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사실 실력이 잘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힘들긴 했었거든 유. 그래서 탈퇴하는 거니까 괜찮아. 논란거리가 되어가지고 욕먹게 해서 내가 미안한 부분도 있고, 윤유. 와. 아, 입맛 없다, 씨.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병고 형한테 한번 자기라 말해볼게요. 불러님 별풍선 자기라 불러야 돼. 되게 없나 봐. 제가 입맛이 없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형님.
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 병구형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맞췄습니다 형님. 555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자기라 불러 형님. 김모띠 감사합니다 형님.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자기라 불러 형님. 근데 저 새끼 어디서 왔지?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 열을 뺀 아닌가요? 아니야, 내 방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에서 아마 열흘이었을걸? 지연이님이에요? 와! 지연이님이 부회장이에요, 저분? 아니, 내 방 말고 다른 방이야, 다른 방. 아니야, 풍선 지는 얼마 안 됐어. 얘들아, 존나 개소름 알려줄까?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진짜 이거 한 채 굴 안 까고, 연지 걸고, 지혜 걸고, 장모님 걸고, 장인어른 걸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걸고,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누나, 외숙모, 외삼촌 다 걸고, 진짜 내가 방송을 준비한다고 여기 있었어요. 정확히 축구 보면서 8시경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오늘 포맷을 했단 말이야 얘들아. 가만히 있었어. 근데 저기 현관문이 싹 진짜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얘들아. 아니 진짜 아니 나 주장 엄청 까고 진짜 나 이거 CCTV도 보여줄 수 있어. 엄청 까고 싹 들리는 거야. 싹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존나 쫄았지. 왜냐? 시청자들이면 형 계세요? 형 철구 형 계세요? 하면서 형 사진 찍어주세요. 거의 다 이러거든. 근데 아무 진짜 올라오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싹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존나 쫄았지. 왜냐? 어제 씨발 스타팬이 나 찾아왔나? 근데 왜 인기척을 안 하고 들어오지? 씨발 칼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바로 전화기 들고 씨발 누구 이 개새끼야. 맞딱 기다리라. 자 전화 안 전화도 안 걸었는데 아 저기 여기 11이죠 지금 구유단지 7번지인데 빨리 와세요. 지금 이상사 들어왔거든요. 예 지금 빨리 와세요. 씨발 누구 하면서 키보드 저 밖에 있는 거 들고 이거 싹 갔어요. 근데 문 닫히면서 진짜 빨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싹 소리 안 들리게 도망가는 거야. 내가 쫄아서 난 여기 한 3초간 멍 때리고 있었지. 걔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는데 싹 나가. 내가 밖에 키보드 딱 한, 오른쪽 한 개 들고 저기 문 열면서 씨발 누구 이러면서 하는데 저기 소리 있죠. 저기 철문 닫힌 소리 있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물건을 훔치러 왔다. 그래서 여기 계단 있거든요. 여기 말고 이쪽에 주차장 쪽 다 보는 건물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이 봉고차를 시동 걸고 봉고차야. 근데 옆에 마크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업체 차였어. 근데 형이다 안녕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본체 터리버 맞는 것 같지? CCTV 이거 아니 야 막말로 내가 나를 보러 왔으면 인기척을 하면서 형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있지. 근데 CCTV 봤어. 근데 얼굴이 안 나오고 존나 개소름. 아 씨발.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아씨. 자 여기까지 안에 보이는데 들어오면 저 문 있죠? 들어오면 얼굴이 보여. 근데 CCTV 확인했거든요. 슬리퍼 살짝 앞으로 갔다가 내가 그때 누구세요? 누구세요인데 슬리퍼 살 빼고 그때 갔어. CCTV 개소름. 그러니까 나 없었으면 내가 볼 때 본체 터리범이야 저 새끼. 덩치도 좀 있고 혼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실으려고 차 들고 온 것 같은데. 보고 있으면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나이 처먹고 씨발놈아 이 M생 개같은 새끼야. 병신새끼 CCTV 달렸으니까 한 번만 더 와라 이 개새끼야. 나이 처먹고 할 짓이 없나 이 범죄자 같은 새끼. 내가 볼 때 백방 본체 터리범이야. 어? 나 깜짝 놀랐다니까 얘들아 진짜로.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야, 야, 편집부 그거 내가 볼 수 있어, CCTV? 성기나라 형님. 나 성기나라 형님. 따. 백기 감사드립니다 형님. 성기나라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봐? 뭘 봐? 뭘 봐요? 카톡 왔다. 파일은 업체에 요청해야 온대요. 파일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녹화 파일은 업체에 요청해야지 볼 수가 있대. 야, 야, 외지리, 야, 외주 왔어? 당연히 왜 방송켜? 아, 당연히 왜 방송? 안 켰는데? 내가 뭘 봐 미친 새끼라. 나 말했지 멀리서 얼굴 보고 그 다음 차 번호는 못 외웠다고요 미친 새끼들아. 내가 뭘 봐 미친 새끼들아. 내가 뭘 봤는데. 아 슬리퍼는 내가 봤지. 슬리퍼는 아 슬리퍼는 내가 본 게 아니라고. CCTV 돌려보니까 슬리퍼만 나와있더라고. 대가리들이 없나 이 새끼들. 슬리퍼는 CCTV에 나왔고 얼굴은 제가 여기 밖에 나왔을 때 주차장 쪽에서 우리 집 쪽에 좀 거리가 있거든. 멀리서 봤다고. 돌려본 건 내가 돌려본 게 아니라 그 뭐야 내 그 실자 실생 매니저가 있어요. 그분이 돌려봤다고요. 병신들아. 나는 너희들을 보면 좀 한심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왜 한심한 줄 알아? 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르겠는데 이런 토일 일주일에 딱 두 번 오는 날,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제 다음 날 출근 준비하고 학교 이제 들어갈 준비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날이잖아. 근데 토요일, 이때는 존나 놀아야 돼. 근데 너희들을 놀 게 아프리카 TV밖에 없다는 게 존나 한심해. 한심한 새끼들아. 인정? 아, 또 페폭에 씨발 부들부들하죠? 성기나라님 와! 저 형님. 저 형님처럼 부유한 삶. 돈이 존나 많기 때문에 어? 씨발 100개를 사도 아무렇지 않은 분. 그런 분들은 놀아도 돼. 어? 통장에 한 10억 있고 20억 있어. 놀아도 돼요. 이런 분. 성기나라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야, 폭족과 보내라, 이제. 저 강제하세요. 저런 새끼 무리들 강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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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라. 너네들이 장난스럽게 폭동 이런 말 하잖아. 야 이 쌍놈의 새끼들아. 5.18은 민주화 운동의 날이다. 어? 진짜 슬픈 날이란 말이야.
어디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바로 블랙해라, 저런 새끼들. 중신 새끼들, 어? 어디서 폭동을 치고 있어, 병신들이. 적당히 하세요. 일배충들 싹 다 쳐내! 씨발. 싹 다 쳐내. 일배충 새끼들. 와우, 굿! 아이 씨발 뽀뽀가 와우! 굿잡 베베! 굿! 얘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얘들아. 다들 스피커 최대 볼륨 올려라. 아 뭐야? 굿. 병신 새끼들. 자, 추천과 지켜 찾기 좀 해주세요. 오늘 새벽 3시까지 깔끔한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 배치고사 이제 네 판 남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골드를 못 가시에 변비야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변비가 심하게 걸렸기 때문에 이 한 통을 다 처먹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심각한 변비에 걸려가지고 두 알을 먹어야 되는데 열 알을 먹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왜? 어, 꼬대형님 미션 뭐예요? 꼬대형님 미션이요? 뭐예요? 아, 뭐. 자연님! 마트 맞아요! 이랬대. 잠시만요. 꼬대형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꼬대형님. 뭡니까? 5천... 감사드립니다.
세대. 조도. 조도와 영대 5척인 것 같습니다. 형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형님. 자 미안한데 미션 해야겠습니다. 왜냐 5척에 다 받았어요. 결론은 5척에 더 먹어서 만기 받을래요. 자 형님 몇 분 것이요? 형님 몇 분 것이에요? 자 형님 몇 분 것이에요? 갑니다. 저 갈게요 형님. 자 형님 말씀해주세요. 자 오케이! 형님, 상식상 솔직히 한 병을 다 먹고 트름을 참기는 불가능이야. 솔직히 시민정? 형님! 1분 30초 컷 한 다음에 트름 한 번 기획기 1분 30초 컷 형님 그게 더 낫지 않아요? 1분 30초 컷 하는데 트름 한 번만 하기 1.5리터 지금 왜냐면 콜라가 존나 아이스입니다. 존나 시원합니다. 시원하면 더 못 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형님 누가 못해 너가 못해 이 씨발 새끼들아. 아 그래 닥쳐. 어디서 씨발 하는 척이야. 방송 켜 그러면 해봐. 이거는 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형님들 자 그 대신에 한번 트름하기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다 먹고 3초 참을게요. 형님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형님 그렇게 하시죠. 왜 나 지금 방금 치킨 먹었습니다 형님. 오케이 공 간다. 주조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콜라 1.5리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합체시킬게요. 합체시킬게요. 인정? 합체 인정? 합체. 아닙니다. 이거 존나 시원한 겁니다. 자. 1.5리터 에? 나보고 콜! 자 이 정도 남았었거든요? 자 이 정도 남았어요 원래. 자 여러분들 이거 피자 시킬 때 온 콜라입니다. 이 개새끼들아 제발 아가리 털지 마세요. 네? 아까 통닭 시킬 때 온 따끈따끈하고 아 따끈따끈한 게 아니지 아주 시원시원한 그런 콜라입니다. 제발 아가리 털지 마세요. 지금 난리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만약에 이게 김이 다 빠진 콜라다 더럽습니까? 형님 별풍선 5000개 힐이 마이다! 조용히 계세요!
3,0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5,000개면 무슨 또. 와, 아 저분이 무조건 이거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저러고 몸 상하는 건 내가 보기 싫다, 하,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5천 개 더 빨래요. 자 갑니다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우리 주조 우리 애기 씨방, 예 회장님 제가 내일 바로 탐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고맙습니다. 자 이걸로 할게요. 아 조우 형님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대봉은 만 개 샀다 또. 감사합니다. 내일 바로 탐방 가도록 할게요. 아니야 저분 고메시입니다. 고메시입니다. 자 이거 할게요. 자 얘들아 인정해라 그냥 시원한 거니까. 자 왜 이게 시원한 건지 제가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자 뚜껑을 열어요. 섞어요. 그럼 열어요. 싹 소리 안 나면 주장입니다. 자, 10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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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인정?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해드렸어요, 방금. 아시겠습니까? 자, 인정. 자, 이 양 그대로 먹으면 됩니까, 형님? 이 양 그대로.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지금 1점 이게 몇 리터야? 1.25리터인데, 1리터 들어가 있어요, 1리터. 1리터. 자, 할까요, 형님? 자, 할까요, 형님? 아, 말을 해주셔야죠, 형님. 형님, 말을 해주셔야죠. 할까요? 형님, 할까요, 말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할게요. 오케이. 형님, 그러면 30초 뒤에 트름만 안 나오면 되는 거죠, 형님. 맞습니까? 빨리 말해주세요. 형님, 30초 뒤에 트름만 안 나오면 되는 거죠. 맞죠? 맞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금 틀까요 말까요? 형님들 부금 틀면서 할까요 안 틀면서 할까요? 예? 부금 틀면서 할까요 안 틀면서 할까요? 예? 틀으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입을 대고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예? 입을 대고 마실까요 아니면 입을 안 대고 마실까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케이. 대고 마셔. 알겠습니다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시작할까요 말까요? 자 지금 시작할까요 말까요? 이것만 말 마지막 말해주세요. 지금 시작할까요 말까요? 아, 신라인 군목님 별풍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빨리 차해. 아니 1분 컷 아니죠. 아니 진짜 이거 장난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1분 컷 아니죠. 예? 1분 컷 아니죠. 아니 1분 컷 아니죠. 그만 말해주세요. 1분 컷이 아니에요. 빨리 말해주세요. 1분 컷이 아니에요. 1분 컷이 아니에요. 1분 컷이 아니에요. 1분 컷이에요? 그럼 네, 잠시만요. 아 여기 자 여기 있어요. 자 오케이 보이죠? 시가 어디 갔어? 어. OM. 오케이. 내부 들어가고. 내부 들어가고 이제 네이버 타임을 쳐야 돼요. N. 4. 4. 2. 뭐. 오케이. 자, 네이버 타임을 쳤고요. 오케이 네이버 타임을 쳤고요. 자 이제 이거 오케이. 자 아 형님 1분 2초 할까요 그냥? 형님 빨리 말해주세요. 빨리 말해줘. 빨리 하지. 1분 1초 할까요 1분 할까요? 에? 핸드캡 드릴게요. 에? 핸드캡 드릴게요. 에? 핸드캡 드릴게요. 빨리 해시구레야. 오케이. 자,
이발 새끼들. 아가리 닥쳐! 여기는 내가 주인이야. 경구가 보고 있다 참아. 됐어, 끝났어. 쏘세요. 자, 쏘세요. 아, 쏘세요, 쏘세요! 신하인 고대님 결승선 5단계 트리. 고대형이야! 뭘 봐줍니까, 형님? 성공했는데.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고대. 거짓말 아니라 콜라 진짜 세핑 1.5리터 나 거짓말에 1분 컷 할 수 있다. 1분 컷. 어. 아, 고대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좀 어려운 미션 주세요, 형님. 콜라 30초 컷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형님. 미션 주십시오 앞으로. 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자 롤 배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골드를 못 죽을 시에 바로 설사똥 한번 지려보겠습니다. 그냥 바지.